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번에는 이 부진한 경제 지표가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고요. 물가 상승과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탄력이 약합니다. 또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좀 보합권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3180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3170선 초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외국인이 2거래일째, 기관이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2700억 원 이상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끌면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36% 오름폭으로 96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백신 1차 접촉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영화관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혜주들도 강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진시스템과 제주맥주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첫날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이제 다시 매수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 분석과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네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조금 더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가 다시 약보합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미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미 증시는 가상화폐 강세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다우지수가 최고치 부근에 가까워졌고 최근 흐름이 좋았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6%를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등락을 보이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미 증시가 약세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좀 강세에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도 완화가 되고 반대로 가상화폐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투심이 위축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대장주들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한미 정상회담으로 주목을 받은 테마주들이 좀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방위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강세를 또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조정 시에는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이나 뭐 원전, 그리고 디지털 화폐, 친환경 테마주들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종목과 시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즘 시장에 뭐 주도주는 크게 없지만 테마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수혜주들, 우주항공이나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소형 원전부터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고수에픽 제시해 드렸던 한전 KPS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거를 아마 3월 3일날 추천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3월 3일에 추천을 줬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27,200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기준으로 한 50%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저가에서, 사실 3개월도 안 지난 종목이거든요.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이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보다, 오늘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원래 어제, 정도면은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인근에서는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정고점 인근이었고, 만약에 어제 줄였다가 오늘 이제 상승을 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줄이신 분들은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 남은 비중들은 5일선 이탈할 때까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좀 끌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 때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 때입니다. 단기 매매를 가능하신 분들은 오히려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도 나름대로 기법이라고 생각하지만, TV 보시면서 난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따라가시기보다는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잖아요. 오늘 또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퀴즈를 좀 풀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잘 간 종목들, 뭐 프로시 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장전에 보내드리니까 조금 지루한 데 들어가가지고 대기하고 하다 보면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내 종목들은 계속 지루하거나 혹은 뭐 빠지거나 이럴 때 겁이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정리하고 몇 달 후에 돌이켜보면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좋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담아가지고 좀 롱텀으로 보시는 그런 매매가 사실은 초보들한테 적합한 매매다. 그래서 현 구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서 이탈할 때까지 쭉 가져가보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곧 좀 돌파해서 돌파 매매 입장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없는 구간 아니다. 초보분들은 오늘보다는 지금 새로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수익 보시는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목표가 왔으니까 일단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비중 조금 더 가져가 보라는 전략 점검해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좀 매수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종목들 미리 매수해서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리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접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또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진행이 될까요? 이번 주는 아마 저희 김상현 전문가가 이제 직접 진행을 하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하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러분들 기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재무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에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재밌는 기법들을 소개시켰는데 네. 구독자들이 나가지 않고 실시간에서 계속 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기법에 대해서 목말랐구나 특히 이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들 또 나만의 비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말씀드렸고 사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 꼭 이제 주식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방송들도 되게 자극적인 방송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이런 사실은 컨텐츠들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컨텐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이 뭐 입에 쓰듯이 네. 오히려 담담한 그런 방송들 또 기초가 된 방송들 많이들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께서 좀 기초적인 실질적인 매매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이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매매 전략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위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26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또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딱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 재밌는 사연이라든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수익 인증 이런 것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퀴즈 풀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이네요. 1번이고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글자가 세입니다. 세 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종목이고요. 사실 네. HTS 키셔서 세 치시면 다섯 글자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정답을 오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5만 원대 종목입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위성 시스템 개발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위성체 분야에서는 소형 위성 시스템 외에도 중, 대형 위성의 탑재체 그리고 부품을 개발해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위성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과 무인기 중심의 방위 사업을 영위 중이기도 하고요. 자회사를 통해서는 아리랑 위성과 수출한 위성에서 수신한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위성 영상 판매업을 함께 영위 중입니다. 또 전일 급등을 보여줬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이고요. 이 기업이 2019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쎄로 시작합니다. 쎄가 흔한 단어가 아니죠. 검색을 해도 몇 개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검색 안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일단 위성 관련주 최근에 또 뜨겁게 부각이 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제 아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때 이제 급등을 했던 특히 그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했던 적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함께 수익 기대감들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한 번 다시 언급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항공 우주 테마뿐만 아니라 방산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 사실 급등한 이후에 꽤 많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구조대를 보내달라 이런 이제 문자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이제 자주 심심치 않게 아주 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심심치 않게 이 종목에서 지금 뭐 위에서 손 흔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언제 다시 이제 8층까지 오느냐 이런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새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 여러분들 쉽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많이 퀴즈 풀어주시고 정말 나는 종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저희가 구조대 보내드립니다. 살려드릴 테니까 같이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함께 넣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종목 받을 수 있도록 추첨을 해서 당첨을 시켜드리니까 많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즘은 유튜브 댓글창에서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그냥 아무거나 막 써주시는 게 좀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좀 도배가 되어 있는데 자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 힌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 댓글창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힌트를 한번 내보시려고 이제 많이 이제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늘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또 나오면 이런 힌트를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좀 이름 힌트를 뭐 굳이 드리자면은 앞에 있는 건 한 글자는 드렸고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길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고 자동차들 경주하는 그런 이제 경기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영어로 이제 ING를 붙여가지고 트래킹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걸어가지고 트래킹 네. 같은 걸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걸어서 제가 부산까지 갔던 얘기도 몇 번 드렸던 것 같고 자전거도 타시지 않았어요? 자전거 저희 뭐 주말에 항상 보면은 자전거 타고 있는 그 한강 그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대방어처럼 생긴 아저씨가 있으면은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방어도 하면 딱 이제 얼굴을 가려도 네. 그 딱 봤을 때 따르기가 불쌍해 보인다. 따르기를 타고 다니거든요. 이제 타고 가서 일정 지적에다 놔두고 그냥 지하철 타고 돌아와도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제 자전거 가져다니기보다 따르기를 주로 타는데 그런 이제 자전거 여행 또 있고 또 네. 걸어서 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트레킹이라고 표현하면서 옛날 운동화들을 요즘 트레킹화라고 표현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트레킹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두 글자는 쉽습니다. 어른의 반대말이니까 네. 딱 두 글자 누르시면 오늘 다섯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네, 트레킹에 이제 동사로 딱 이제 원본에 써야 된다는 거죠. 트레킹은 이제 ing가 붙은 거고 그쵸. 그거 원본에 써주시고 어른의 반대말이라고 하네요. 어른의 반대말을 나머지 뒤에 두 글자에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정답 다섯 글자가 딱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취미활동과 더불어서 오늘 힌트를 드렸으니까 잘 풀어주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를 잠시 뒤에 또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상상인 인더스트리 매수가 2289원, 비중 10%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장기, 단기 다 괜찮습니다.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가 1160원인데 이번 주에는 이 부근대에서는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장기, 단기 다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목표가 얼마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여러분들이 최근에 해운주들이나 이제 조선업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셨던 분들 또 뭐 HMM이나 수익 많이 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같이 엮여 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거의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상폐 위기까지 몰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뭐 거의 관뚜껑을 열고 지금 나왔는데 예로부터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그 옛말에 그 주식을 하시던 선현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289원이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전 뭐 장관님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했던 섹터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떨어지는 칼날에서 어떻게 보면 잡으신 거예요. 2200원대면 한 이 정도 가격대니까요. 그 이 앞에는 그 정도 가격대가 없고 설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2019년 정도에 사신 걸로 보여지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종목이 살아나려면은 현재 단기 반등을 했던 요 구간에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끌어올려줘야지 이 종목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000원, 1,000 조금만 더 러프하게 잡으면 뭐 빡빡하게 잡으면 1,08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61선이 깨지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반등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현 구간에서 장기 이평 때 1,500원을 또 돌파해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080원, 목표 1차 목표가 1,500원 그리고 절반 그 자리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물론 떨어지는 칼날 잡은 건 잘못됐지만은 소비 중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가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있는 종목이지만 리스크들이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비 중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보유하시고 손절가 1,080원, 1차 목표가 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1선 이탈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서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1,08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원이고 1,500원이 돌파하게 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57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매수가 39만 4천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보다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고가가 41만 원이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긴 합니다. 다만 지난주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네이버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7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좀 1차적으로 저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등이 좀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최고점이 41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게 일단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이유도 있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온 것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33만 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7만 원 부근 돌파 안착하는 것을 체크하신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41만 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비중으로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여유가 된다, 현금이 좀 있다 하시면은 한 37만 원 안착하는 거 보고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3만 원 부근 지지 체크하시고 한 5% 정도 비중을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33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37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샘 CNS, 매수가 8,990원, 비중 20%입니다. 코스닥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이틀째까지는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번 주에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손실이신데 이분은 전망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항상 안타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주식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 100에 100명 모두 주식은 돈 벌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기와 테스터기 일부인 프로브카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앞으로도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 저평가 종목들 최근에 철강주들 이런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저평가 종목들이기도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저평가 종목들이 PBR 1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 시장에 있고 PBR 1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종목도 저평가된 종목 혹은 모멘텀 있는 종목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물론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향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이 회사 역시 만약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올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들 여러분들 좀 고민해볼 수 있겠고 신규 상장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고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빠졌는데 본절 오나 혹은 어디서 상승 가능해서 빠져나올 때 이런 거 사실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들어가셨고 지금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양봉이 기준봉이 돼주지 않으면은 일단 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0원대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시가였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짧게 오늘 이제 시초가 인근 한 7,400원 정도 잡으시고 이제 7,700원이니까 7,400원이 만약에 오늘 장 후반에 다시 이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돼가지고 오늘 시초가까지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미련없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없는 종목이고 여기서 추세가 없는 상황에서 한 방에 못 밀고 올라가면은 일단은 어제도 뭐 말씀드렸고 어제 종목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깨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다. 7,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소폭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음봉으로 전환되면 좀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4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매수가 19,400원, 비중 20%인데요. 이 종목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손절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는 반도체 소재 OLED 관련주인데 오늘은 18,650원 기록을 하면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손절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손절가를 여쭤보셨는데요. 이 종목 손절가보다는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화학 제품인 OLED 소재 재료를 제조하고 있고 또 합성고무용 소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최근 LG전자 주도하에 OLED TV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지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지지라인은 손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가격대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손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주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18,0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6,000원까지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사실 16,000원까지 내려오면은 한 비중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중이 20%시니까 무리해서 비중을 굳이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일단 반등 체크하시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16,000원 지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 부근이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 안착하는지 19,500원 부근 안착을 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위로는 21,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해서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18,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21,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1차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의 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2차 힌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도 써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종목이 힌트가 나오기 어려운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따릉이의 이제 생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멀쩡한가요? 서울시 따릉이를 제가 직접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네. 100km가 넘는 산으로 탈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임상실험 몇 차까지 거쳤죠? 약 그 한 100차 넘는 이제 임상실험 결과 네. 검증을 했음에도 물론 단점은 좀 있습니다. 네, 뭐가 지금 있죠? 이게 자전거
의자를 올려가지고 고정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높낮이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아, 타고 가다 보면은 세 자리 수가 넘는 분들은 의자가 천천히 내려가는 이제 그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약 한 30% 정도의 확률로 네. 의자가 살살 내려간다. 이런 네.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활 팁으로 아셨으면 좋고 네. 결국 살을 빼야 됩니다. 누가든 남의 얘기를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오늘 새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우주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조금 이제 영어로는 스펠링이 다르지만은 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디오 테이프를 듣던 시절에 앞면을 A 땡땡 뒷면을 B 땡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거 이거 펜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는 거죠.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비싼 것들은 네. 오토리버스 기능이 있죠. 오토리버스. 네, 오토리버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A 땡땡과 B 땡땡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오토리버스 기능이 있는 이제 카세트를 생각나는데 그 A 땡땡의 뒤 네. B 땡땡의 뒤쪽으로 써주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 스펠링이 조금 다르니까 발음을 잘 유의해서 써주셔야 되겠죠. 네. 마지막 두 글자는 아까 이제 그 오토 리버스 기능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때 한참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네. 생각이 납니다. H.O.T.의 땡땡 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 그쵸, 야죠. 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여러분 떠올리시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 말고 어른아 말고 땡땡 야라고 부르는 네.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도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또 마지막 두 글자는 이제 눈을 뜻하는 영어 발음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어떤 거야? 눈. 눈, 그쵸? 눈. 네. 이제 뭐 얼굴에 박혀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있는 거. 네. 그것을 한글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힌트가 아주 풍성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영혼까지 영끌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끌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인이라든지 주식할 때 빚을 져가지고 이런 거 영끌 하시면 안 됩니다. 힌트 낼 때 영끌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남아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90년대로 추억 여행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으셨던 카세트 테이프 A, D, B 앞뒷면이 있죠. 이거를 A 땡땡, B 땡땡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두 글자를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 90년대 또 이제 인기 스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의 아이콘 H.O.T.의 땡땡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땡땡을 또 뒤에 넣어주시면 오늘의 정답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자 추억여행 곰곰이 잘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정답을 딱 완성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종목이랑 관련된 사연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를 향한 응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5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보 모터스 매수가 7,460원, 비중 20% 정도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 6,890원 정도입니다. 좀 손실 중이신데 이분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나요? 오늘 목표가를 여쭤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을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이고요. 주력 제품을 이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뭐 시장 흐름도 그렇고 종목도 흐름 자체도 그렇게 좀 상승을 좀 보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손절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사실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좀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를 먼저 잡아드리자면 현재가 부근 한 6,8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6,000원 부근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6,800원 안착을 하게 되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7,400원까지는 상승이 나줄 수 있을 것 같고 7,700원 부근에서 단기로 또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내가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7,700원에서 일단 비중을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신 다음에 6,800원이나 아니면은 7,000원 부근까지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10%나 뭐 5%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8,8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두고 보신 것 같아요. 내가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걱정도 좀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 8,800원 이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좀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7,400원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7,700원 부근에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담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충분히 길게 봤을 때는 8,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5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IS, 매수가 13,500원, 비중 10%인데요.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조정이네요. 장기로도 생각 중이긴 한데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CIS 1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사실 13,000원대시면은 뭐 못 사실 자리는 아닙니다. 뭐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도 좀 더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 이제 테마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도 이제 뭐 삼성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좀 깨져버린 상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원래 사셨던 가격대는 사실 들어갈 만한 가격대였던 게 아마 한 61선 정도 지지 여부 한번 노려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 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120선까지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금 좀 밀려 내려온 이평선을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풀어나가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나 또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먼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소위 많은 주도 섹터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2차전지 쪽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형 구간 보유 가능하시고 매수를 하시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 비중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만 원에서 9,900원대 전에 지금 한번 저점을 잡아봤던 요 구간 좀 차트를 좀 길게 늘려보면은 전에 한번 저점을 잡아봤던 이 구간대까지 내려오면 사실 제일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거거든요. 그게 한 만 원 정도 구간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여력을 다 쓰지 마시고 지금 구간부터 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촘촘하게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모멘텀 남아있습니다.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도 좀 분할로 가능하다는 설명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는 38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터파크 매수가 4,713원, 비중 13%입니다. 더 오를까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자인데 자, 오늘 4,925원으로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여행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 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 중인 업체이고요.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서 여행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급등을 보였었던 바 있는데요. 그 이후로 잠시 좀 주춤을 했지만 다시 조금씩 반등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4,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700원이면 매수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수가 부근에서만 계속해서 지지가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중이 13% 정도이신데 비중도 괜찮으시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시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5,25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을 좀 보일 수 있고 이후
매수가 부근부터 5,200원 부근까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5,200원 부근에서 일부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4,700원 부근,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서 좀 가져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5,200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5,500원 이상의 상승도 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수익은 더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 가능하시고요. 매수가에서 5,2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매도 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박스권이 돌파되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64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MM, 매수가 3,100원, 비중 100%입니다. 얼마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이러다 갑자기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꼭 알려주세요라는 문자이신데, 굉장한데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HMM이 이번에 뭐, 공매도 재개되면서 공매도 뭐 1순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종목이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 말씀 중에 하나가,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3만 1000원대면은 한번 눌림 줬을 때 그나마 이제 이견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눌림을 줬던 21선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고점 정도를 노리고 일단 1차 목표가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돼가지고 뚫고 나가는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5일선 이탈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시고 21선 이탈을 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특히 3만 1000원대 사셔가지고 지금 21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21선이 4만 2천 정도 구간이니까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쭉 긁어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많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특히 비중 100%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5일선 이탈할 때 일부 매도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21선 이탈할 때 매도를 하시면서 추세를 좀 보시고 추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 한번 좀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과 21선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HMM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세트랙 I입니다. 여러분들께 뭐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테마를 많이 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이제 눈에 좀 익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항상 시초가 잡아옵니다. 54,900원이고요. 목표가 정고점 임금 8만원 그리고 손절가 4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많이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을 위에 깔아놓고 하는 종목들은 사시면 안 돼요. 위에 깔아놨다가 다시 이평선을 회복하는 종목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21선 밑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하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나온 뉴스 때문에 21선을 돌파해서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은 단기 눌림목이라고 보시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 단 손절가는 인지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바로 읽어볼게요. 자, 또 힌트를 눈 주셨잖아요. 네. 6421번님께서 고수 세트랙 아이, 도원님 눈이 이뻐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일단 오랜만에 제위주의 문자 하나 읽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2055번님께서 자, 이분은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잔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매일 100원을 낭비하고 있어서 부자 되긴 틀린 것 같아요. 매일 문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면 즐거움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웃을 때마다 뭐 수명이 몇 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100원 써가지고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다면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명줄이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약값이 덜 드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액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있는 방송에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그럼요. 충분히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건강한 투자입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591번님께서 세트랙 어른이 아니고 세트랙 아이 이영재 전문가님 미녀분들과 같이 방송하시니까 하루하루가 즐겁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눈이 예쁜 저랑 같이 하니까 어떠세요? 저의 얼굴에 이렇게 제가 지금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막에 왜요? 이렇게 썩소 이런 거 띄워주시면은 이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생방송은 차마 그런 이제 그 뭐랄까 편집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2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이 센스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고수팀은 모두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또 보답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방송, 재미있는 방송 만들고 또 수익 많이 주는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이 예쁜 김동원 앵커와 함께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매일 이제 내 눈을 바라만 봐도 이제 건강해진다는 우리 김도원 앵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네. 많이들 시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과 웃음과 건강을 모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금통위의 5월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요. 28일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확인할 거리가 많은 시장이라서 우리 양시장은 오늘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이 붙박이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의 플레이입니다. 3169선을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낮습니다. 0.3% 오르면서 9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다소 관망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로 방향을 잡는가 싶었는데 현재는 다소 관망하는 구간이고요. 기관이 2,7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집계가 되고요.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을 움직이는 테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어제 추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와 타당성 조사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까지 계속해서 밀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 대장주로는 특수건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시공 경험이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하고요. 오늘 신고가 권역 15,850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고점은 15,65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도 시세 괜찮습니다. 8%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4,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자들은 드디어 7월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도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원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못 갔던 쪽이 오늘장에서 좀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또 영화, 면세점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CJCGV,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호텔신라까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특히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박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시세 괜찮습니다. 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53,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이번엔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목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장중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재 시세는 아난티가 제일 좋습니다. 13%까지 오르면서 9,66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특히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입주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재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6%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고요. 14,14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시세 괜찮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4.4% 오르면서 26,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171선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다 줄어들고 현재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시장은 좋지만 철강주들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